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레슨 스포츠 영상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뜸했던 이유가 소소한 튜닝들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튜닝에 마무리를 짓고 한동안 조금 주행을 해보느라고, 그리고 또 문제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시즌기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리프트업을 했고, 그 다음에 허브 스페이스를 했고, 타이어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튜닝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행과 관련된 성능, 대부분 생각하는 뭐 홈런 주파라든지 레저 활동이라든지 이런데 약간은 도움이 되는 뭐 끝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는 이 항목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편의용품, 그리고 외관, 드레스업 이런 거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최소한의 튜닝을 마무리한 셈이 되겠죠. 그때그때 한 가지 항목을 하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리뷰를 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 주행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죠. 이제 전체적으로 세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의 느낌은 약간 향상됐다,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퍼포먼스를 내고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돈을 쓰는 것보다는 사실 한 10배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큼, 돈을 쓰는 것보다 조금 모자란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요. 느낌상 그렇다는 겁니다. 제 느낌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순정품을 제거하고 다른 제품을 집어넣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 튜닝을 해가지고, 서스펜션 튜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승차감이 좋아진다, 뭐 코너링이 좋아진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남의 차를 한 번씩, 튜닝된 차를 한 번씩, 두 번씩 뭐 시승 한번 해본다 한들 제가 뭐 조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꾸준히 타봐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튜닝을 하고선 이렇게 조금 길게 운행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이 초반에 했던 리프트업과 관련된 내용들과 약간은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먼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방지턱 넘을 때의 충격 흡수입니다. 방지턱을 넘어갈 때의 어떤 그 충격이랄까? 방지턱을 넘을 때의 충격은 그렇게 개선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렇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의 충격 흡수는 상당히 개선됩니다. 이거는 어라? 할 정도로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방지턱 넘을 때 100%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것만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감은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얼마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제 프론트 쇼바가 터져서 사제 란초 쇼바로 교체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프론트 쇼바를 교체하기 전에는 이런 느낌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리프트업을 했는데 뭐 느낌이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네 막 이 정도였는데, 프론트 쇼바까지 바꾸고 나니까 확실히 다른 점, 차이점, 어떤 그 충격 흡수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뭐 이런 노면, 이런 요철, 고속도로나 아니면 평탄한 도로를 갈 때 발생되는 쿵 떨어지는 이런 순간적인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개선돼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될 때, 만약 요철이 계속될 때, 이럴 때의 느낌은 순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순정은 부드럽게 올라오고 부드럽게 완충작용을 하는 반면, 이렇게 서스펜션을 튜닝한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빠르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빠르게 고속으로 달릴 때 요철이나 꿀렁거리는 구간을 만난다면 순정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긋하게 오래도록 받아줍니다. 이렇게 리프트업을, 이렇게 서스펜션 튜닝한 차량은 한 번에 탁 잡아주고 고정을 시켜준다는 거죠. 한 번 정도 쿵 해서 자리를 잡아줄 때는 안정적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만약에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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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제 순정 차량 같은 경우는 땡땡땡땡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양쪽 어느 부분도 이러한 도로 같은 경우는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조금 딱딱하게 떨어지는 연속된 요철은 사실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딱딱한 서스펜션이 좋은 장점, 이런 것들은 급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 급가속이라든지 우리 차가 굉장히 막 등짝이 시트에 확 달라붙을 정도로 가속이 가능한 그런 차는 아니지만 급브레이크, 브레이크만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성능이 그렇게 밀리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정거를 한다든지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적재함에 항상 어느 정도의 짐이 실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급정거를 한다든지 할 때 짐이 쏠리면서 앞으로 뭔가 모든 무게중심이 쏠리는 이런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앞브레이크에 하중을 더 주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지금처럼 이렇게 브레이크를 일부러 나뉩니다. 이렇게 밟을 때 모든 하중이 앞브레이크에 쏠리기 때문에 머리가 주저앉는, 앞코가 주저앉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스펜션이 무른 차일수록 훨씬 이런 것들이 심하죠. 그래서 이런 노즈다이브 현상이 상당히 억제되면서 조금 안정감을 느끼게는 해줍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준수한 수준으로 수평을 유지하면서 정차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네 바퀴의 접지력이 잃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브레이킹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자동차 한 대를 봤을 때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 성능은 약 7대 3 정도의 수준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에 대한 성능 자체는 앞브레이크가 보통은 출력의 3배 정도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하는 것, 뭐 속도를 줄이는 것을 제외하고 수평을 유지해 준다면 안정감 있게 제동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급가속을 할 때도 앞코가 살짝 들리기 때문에 뒤가 눌리고 앞이 들리는 현상,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억제가 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급가속을 할 때 프론트가 들렸다가 주저앉으면서 댕댕댕댕 하는 느낌을 이 서스펜션이 꽉 잡아주면서 안정감 있는 가속도 도와주지만, 우리 차는 그렇게 뭐 엄청난 급가속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우리 차하고는 관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너링이 좋아지느냐, 이 부분은 사실 만족감이 상당한 부분인데 리프트업으로 인해서 코너링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사실 잘 못 느꼈습니다. 조금 개선은 됐을지언정 제가 느끼는, 예를 들면 뭐 60km 구간을 80km, 100km로 돌아나갈 수 있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무게중심이 높아지니까 제 스스로도 약간 불안함도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잡아 돌리지는 않았지만, 허브 스페이스를 끼면서 느끼는 만족감 같은 거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프트업보다는 허브 스페이스로 인한 만족감이 훨씬 더 컸다고 봐도 됩니다. 허브 스페이스를 작업을 마친 후 코너링을 할 때 좀 다르다라고 느껴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약간 문제가 발생된 게 해결하지 못한 숙제 같은 게 있는 게, 고속 주행에서의 핸들 떨림을 잡지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주행할 때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80km부터 시작해서 떨림이 약간씩 느껴지기 시작해서 100km, 110km 이렇게 갈 때, 그때 고속 주행에서의 핸들이 달달달달달 떨리는 이런 느낌이 그냥 감내하고 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떨림이 발생되는 시점이 허브 스페이스를 작업한 후부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브 스페이스에서 만족했던 그 느낌이랄까, 주행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만 이 떨림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너무도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고 여유 있고 느긋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뭐 다양한 분들의 조언, 그리고 떨림에 대한 해결을 보신 분들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보통 허브 스페이스를 하면서
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휠 타이어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것이 허브 스페이스 문제인지 휠 타이어 문제인지 찾지 못한 채로 이 고속 휠 밸런스도 보고 그 다음에 허브 스페이스를 교체도 해보고 앞뒤로 바꿔도 보고 아마 이런 작업을 하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개 하고 어느 정도 타고 한 개 하고 어느 정도 타고 하면서 딱 발생되는 그 시점 허브 스페이스였다는 걸 찾아내는 거죠. 허브 스페이스의 제품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 역시도 똑같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허브 스페이스를 한번 빼보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경우의 수는 다양하게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인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이 역시도 해결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튜닝은 결국은 개인적인 만족 그리고 욕심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고행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휠도 마찬가지, 서스펜션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휠 타이어에 포함될 수 있지만 허브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고행길을 걸어나가면서 하나를 잃고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연속된 상황이 바로 튜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 뭐 돈을 쓰면서 그리고 이런 쪽에다가 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바는 아 돈을 쓰는 만큼 조금 만족감이 없잖아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런 만족감이라도 있어야 튜닝을 하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는 렉서스 스포츠의 서스펜션과 뭐 이런 휠 타이어와 관련된 튜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도 장점이 조금 있는 거고 하면서도 단점이 더 있는 거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장점만 있었던 거는 아니었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교체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한 스펙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제품 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여행 같은 인생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